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매주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서신을 써서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임을 말하며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의 답을 전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하여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방문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박대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 또 근심의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을 다시 기록하여서 그것을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다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과 안도의 마음을 담아서 또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해야 될 그 말씀들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서신이 있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기쁨과 안도의 마음도 담겨 있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무리들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서 이제 그 가운데에 속임을 받고 이제 바울에 대하여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제 변호하는 글을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는 좀 덜 정돈되고 바울의 격양적 그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왜곡되는 것에 대하여서 애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서신의 도입부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 서신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위로라는 단어가 10차례나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였고 이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가 회복된 것에 대한 바울의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를 8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는지 힘에 겹게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하고 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지나면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지나면서 그 시간을 통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바울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지 원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더 우울해지고 더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2월 말부터 시작된 어려움은 코로나만큼이나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의 민낯을, 저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고도 한동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을 의지하려는 자아의 고집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훨씬 더 커져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제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020년도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고난의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해구나 라고 그 저의 고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해럴드 윌크라는 분은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웃에 사는 어머니 친구는 그가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면서 애쓰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를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양팔을 딱 붙이고 턱을 꽉 다물고 서서 모든 본능을 거부하고 있었고 마침내 이를 악문 채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들어오신다. 처음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하신다. 당신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세우고 계신 것이다. 그는 오셔서 직접 그 안에 살기 원하신다.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도 되지 않는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두막 정도가 아니라 궁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카일 알들먼 목사님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런 책에서 삶이 힘들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진실 사이의 긴장감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죠. 삶은 힘들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진실 사이에 그 끊임없는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주는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계속해서 넘치지만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 또한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자신도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사실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일은 정말 참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정말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영광을 알고 고난도 함께 견뎌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분이 받으신 영광에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그렇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럽의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박해받을 만한 것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초대교회가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타협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또 위험한 죽음의 고비를 다 경험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안함과 익숙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더 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익숙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훈련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것이며 편안함과 익숙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음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으니 환경이나 사람 따라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사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에게 이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이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속해서 그 말을 붙잡고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면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또 복음에 대하여서 적당히 타협하여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것을 우리 방법대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동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이것을 정말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실 계속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이지요. 예수 속해 공동체는 또 우리가 고난을 견디어내고 복음에 타협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끈으로 서로를 든든히 붙잡아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왜 돕지 않으시는지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고난이 올 때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힘든 시기를 지나며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형편을 가장 잘 아시오니 공급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는 것이기에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위로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